합의금? 그 대학생식이나 된 놈이 클럽에서 쌈박질하고 다냐? 합의금 없어. 법대로 처벌받아. 예? 아버지. 아버지, 제가 일부러 폭행을 하려던 건 아니고요. 세상에 말보다 주먹이 앞서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다시는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키지 못할 말은 함부로 하지 마라. 존재 자체가 민폐야, 민폐. 사실 모든 인간들이 지구한테는 민폐죠. 어? 참, 완준이 생일 파티 어디서 하기로 했니? 아, 그 스페인 이비자섬에서 할까 했는데 평범한 친구들이 참석하기 좀 부담이 된다 그래서 그냥 호텔에서 할까 합니다. 전석이 띄워. 네가 원하는 친구들 다 데리고 가. 그래, 전체 수석인데 그 정도 파티는 해야지. 지금 시대는 돈이 권력이야. 그 권력만 손에 쥐면 못할 일이 없어. 아까 경비 몇 푼이나 들어? 뭐가 문제야? 네, 알겠습니다. 이 비자라. 그야말로 진정한 클러버들 위한 섬이지. 좋은 시간 보내라. MC그룹의 주인만 되면 뭐든 할 수 있다는 유혹. 그때부터 그의 마음속에선 야망이 꿈틀대기 시작했어. 어, 태연아. 너, 너 갈 거야? 누구 누구 올 거야? 아, 그럼 가야지, 그럼. 이제 왔으면 가야지. 이제 왔으니까. 만수를 낳고도 너희 아버진 나랑 헤어지려고 했어. 하지만 완준이 네가 태어나자 달라졌지. 너무도 영특하고 특별한 우리 완준이를 단번에 알아보신 거야. 어느 재벌가 자식도 너처럼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다방면은 완벽한 애는 없어. 엄마 요즘 네 덕분에 재벌 사모들 모임에 나가서 어깨 힘주고 다니는 거 알지? 고맙다, 완준아. 넌 MC그룹의 미래야. 어깨가 무거운 것도 알지? 이때 그가 만일 자신의 비밀을 고백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까? 임순이라는 집사가 죽인 게 확실한 거야? 확실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 용의자로 조사받을 일은 물론 없겠지. 물론입니다. 현관 CCTV에 찍힌 흔적이 남아있지만 없앴습니다. 유품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특별한 말씀 없으시면 저희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우리가 유족인데 유품은 내가 알아서 할게. 한성은 신경 쓰지 마. 네, 알겠습니다. 가족들의 기대와 촉망을 받으며 자란 사람일수록 자기 비밀을 공개하는 건 참으로 두렵고 어려운 일이지.
제보를 좀 하려고요. 가사 도우미 빌라 살인 사건이요. 사건 당일 방문했던 사람들이 찍힌 CCTV를 누군가 없앴습니다. 그러나 어떤 비밀이든 영원히 비밀로 존재할 순 없는 법이지. 트랜스젠더, 맞죠? 아버지께는 보고했나요? 아니요. 왜죠? 회장님께 부회장님 소식은 테러입니다. 감내할 수 있어요? 우리 두 사람 말고 누가 또 알고 있나요? 다행이네요. 이 시간 이후로 이 문제는 덮는 겁니다. 더 이상 오피스텔 출입은 안 됩니다. 대신 인공위성에도 잡히지 않은 곳에 따로 개인 공간을 마련해드리죠. 공감할 수 없고 취향은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인정할 뿐입니다. MC를 위한 일이니까. MC를 위한 마음 전하 한성님이나 다를 바 없어서 다행입니다. 내일 임원회의에서 뵙죠. 뭘까? 당신 남자 유부남인 거 몰랐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한준이 트랜스젠더다. 쇼핑한 날에 무조건 오피스텔에 온다더니 대신 쇼핑을 해주는 거였어. 그럼 오피스텔의 여자는 외도한 것처럼 페이크 장치를 쓴 거네. 모한준이 트랜스젠더라는 게 밝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보수적인 주주들과 이사들을 중심으로 파란을 읽고 한상무와 탑은 수습하느라고 정신이 없겠지. 내가 궁금한 건 딱 하나야. 하영서의 반응. 어? 부장! 어제 퇴근 안 하고 뭐합니까? 뭐야? 왜 그래요?
광미야. 이제 이별할 때가 온 것 같다. 뭐야, 은퇴하시게? 갑자기 왜 이래요, 또? 집착, 광기, 오기, 허세, 양심, 정의, 뚝심, 미련, 안타까움. 한 인간의 모든 복합적인 역사가 여기 다 들어있다. 아니, 기자 때려치면 뭐 하시게? 난 어떡하라고? 이제 이 역사와 이별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야지. 부장, 진짜 우리 없이 이럴 거예요? 새 시대를 너랑 같이 맞이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다. 광미야, 고맙다. 이게 뭔데요? 이야기했잖아. 한 인간의 고달프고 지난한 역사가 여기 다 들어있다고. 에? 모아준이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은 쇼킹하지만 좀 답답하다. 뭐가? 가족들에 대해 몰랐던 사실을 아는 건 좋지만 그게 우리 목표는 아니잖아. 시간은 점점 흘러만 가는데 사건의 실체에 접근할 만한 팩트나 근거 뭐 하나 찾아낸 게 없어. 하면 엄마 생각하면 답답한 거 알겠는데 어려운 싸움이 될 거라는 거 둘 다 알고 시작했잖아. 알지. 아는데. 스탑! 한 번만 더 약한 소리 하면 나한테 죽는다. 허변은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 김부기 기자도 도와주기로 했다며. 오 형사님도 그렇고. 그리고 옆에서 같이 뛰고 있는 난 뭐 짐승이냐? 김 기자야, 너 완전 소름인데? 예, 김 기자님. 지금요? 아, 이게 뭡니까? 정의를 구현하고 싶은 상남자, 진실을 찾아 헤매는 걸크러쉬. 두 사람의 꿈을 현실로 바꾸어줄 마법의 열쇠. 15년 전 살인사건 당일 빌라를 방문한 사람들 CCTV 영상이야. 광미야. 15년 전 신문사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와요. 가사도우미 살인사건의 CCTV를 누군가 없앴다. 안 그래도 살해 동기가 없어서 의심하고 있던 차에 한 통의 제보 전화는 나 김부기 기자 정신에 뜨겁게 불을 확 붙이지. 그래서요? 후속 취재를 했지만 이미 사설 보안업체 CCTV는 말끔히 사라지고 없었어. 하지만 불법이 자행되는 곳에는 늘 쥐새끼가 존재하기 마련이지. 나는 나의 부지런한 발과 땀 그리고 기자 정신으로 마침내 검찰에 CCTV 원본을 넘기 바로 직전에 복사본을 빼돌린 그 사람을 찾아냈고 정의를 위해서, 진실을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을 투처. 이것을 구하게 된 거야. 나는 이것을 토대로 데스크의 반대를 무릅쓰고 기사를 썼지만 그 기사는 삭제됐고 내 집까지 발본 세 번. 결국 직장까지 잃고 기억하기조차 싫은 내 인생 최대의 흑역사를 만나게 된 거야. 자, 이제 새로운 주인을 만났으니 이 녀석이 드디어 세상의 빛을 보게 되는 건가? 꼭 그렇게 만들어야죠. 절대로. 절대로 내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돼. 그만큼 이 일이 위험한 건 알고 있지? 물론입니다.
그날 가족들 모두 우리 집에 왔었어. 한상무도 이제 사건 발생 시간만 알아내면 그 시간 직전에 방문한 사람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수사 기록을 반드시 봐야 돼요. 그런데 그 수사 기록이 우리한테 있다 없다? 결국 매번 여기서 이렇게 막히네요. 담당 변호사면 사건 자료 열람할 수 있지 않나? 엄마 만나기 전에 난 서류상 아들도 아니었고 엄마 변호사도 아니었어서 공식적으로 열람이 불가능했어. 그럼 이제 떳떳하게 엄마 변호사 역할 하면 되잖아. 응. 아니, 탑에 내 신분 들킬까봐 함부로 신청할 수도 없어. 그리고 엄마가 변호사 수임 계속해서 거부하고 계셔. 한상무의 위협 아직까지 통하고 있다는 거지. 사건 은폐를 주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모철이, 한재국, 주영이 세 사람 중에 누군가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현재로선 이들을 뚫는 것은 100% 불가능이야. 그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은 전혀 없을까요? 아, 사건 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꼼꼼히 읽은 사람은 판사? 빙고. 이동준 판사, 엄마 사건에 공식적으로 관여한 사람인데 벌써 알아봤지. 본 법정은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법 250조에 의거 피고인 임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근데 제가 찾아봤을 때는 소재 파악이 전혀 안 됐어요. 수사 자료처럼 이동준 판사는 이 세상에 없는 사람으로 나왔죠. 그래도 어딘가에 살아있다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지. 역사상 물에 빠진 사람 중 지푸라기를 잡고 살아난 사람이 7명, 믿거나 말거나. 이 판사 지금부터 다시 한번 꼭 찾아보자고. 반드시. 이제 드디어 한 걸음 됐어.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도야, 너 안 들어오고 거기서 뭐해? 또 뭔 일 생긴겨? 그래, 15년 마음고생한 게 헛고생이 아니었네. 진짜 살다 보니까 이런 날도 오네. 사실 나 좀 힘들었어. 엄마 누명 벗겨줄 수 있을까?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루에도 몇 번씩 절망하고 실망하고 기가 죽었었어. 근데 우리 아버지가 내 옆에 있어줘서, 든든하게 계셔줘서 나 늘 힘낼 수 있었어. 그럼 누구 아들인데? 누가 우리 아들 말고 그 어려운 일을 할 수 있겠어? 아버지, 진짜 고마워. 장하다, 우리 아들. 우리 아들이 못할 일은 이 세상에 없어. 힘내. 공감할 수 없고 취향은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인정할 뿐입니다. MC를 위하는 일이니까. 무슨 일이야? 어떤 여자가 오피스텔에 쳐들어왔어요. 내가 연락할 때까지 연락하지 마.
철두철미한 사람이 숨겨둔 여자는 왜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해? 외도 안 티내고 싶어서 일부러 흘리고 다니는 거야? 모한준, 너도 이제 용의자 중 한 명이야. 모한준은 왜 그날 엄마를 찾아갔을까? 만일 엄마가 모한준의 비밀을 알았다면? 세상 쿨한 척, 힙한 척, 심지어 정의로운 척까지 하더니 결국 뒤에서 남의 사생활이나 캐고 다니는 모석기로. 재밌네? 내 사생활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뭐니? 글쎄, 뭘까? 왜? MC그룹 부계자라도 되게? 글쎄. 난 그쪽에 어떤 성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관심 없어. 뭐 중요하다 생각하지도 않고. 근데 가족들은 알고 있나? 아버지야 뭐 워낙 보수적인 스타일이라 그렇다 쳐도 차남이라면 끔찍한 새엄마는 좀 다를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궁금해서. 새엄마도 알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는지. 내 사생활에 대한 관심은 사절이야?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MC그룹 미래를 책임질 사람인데 개인 사생활로 치부할 순 없지. 뭔가 대단한 파국이라도 예상하는 모양인데 아쉽지만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거야. 그래? 뭐 대단한 전략가한테 코치라도 받는 모양인데 그래봤자 꼭두각시잖아. 너야말로 대단한 약점이라도 잡은 줄 알고 기대했을 텐데 안 됐다. 아버지가 알게 되면 과연 무사히 후계자가 될 수 있을까? 중요한 건 이기는 거야. 쇼핑을 잘못했네. 이번 건 별론데. 네가 알아서 버려라. 혹시 우리 엄마 따로 만난 적 없어? 내가? 왜? 아니 됐고. 잘 자라. 완준이 표정이 완전 썩었던데? 뭐 평상시에도 좋은 편은 아니지만. 응? 이야, 이게 뭐야? 뭐 완준 거래? 어떻게 생각해? 아, 그 자식. 쇼킹하긴 하네. 근데 뭐 남의 사생활에 관심이 없어서 말이지. 더구나 인권과 사생활은 절대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잖아. 휴머니스트라.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 멋진 화가셨잖아. 근데 왜 갑자기? 에이, 석희는 엄마 보고 싶구나. 그냥. 쉬어. 아, 맞다. 잠깐만. 뭐야? 선물. 완전히 승계를 앞당기자고? 네.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한 건 전해잖아. 대외 경제 사정이 안 좋습니다. 승계 작업 빨리 마무리하고 무한준 회장 체제에서 강력 드라이브 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네가 그렇게 판단한다면야 뭐. 그럼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식사나 오가지. 괜찮습니다. 사람 참 곁을 안 내줘. 이리 오래 봤어도 물렁한 틈이 없지. 자, 다들 먹지. 누굴까? 근데 한상무가 아침 식탁에 같이 앉아있는 그림도 나쁘지 않은데요? 뭔가 신선해. 가족인 듯 가족 아닌 경계의 미학이라고나 할까? 그러게. 분위기 좋으네. 한상무 자주 같이 아침 들어요. 이번에 시나리오가 하나 들어왔는데 아, 내용이 아주 재밌어. 근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이 영화 데니쉬 거라고 너무 비슷해. 다들 알죠? 그 트랜스젠더 화가 에이나르 베게너 스토리. 알지? 그 영화 좋잖아. 요즘 한국 시장에서도 트랜스젠더나 게이 스토리 먹힌 수제 아닌가? 그럼 우리도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해. 쉽게 바뀌게 해야겠어. 먹히는 소재인데 가능성이 있는 얘기죠. 뭐든 자신감이 넘치네요, 한상무는. 사실 내 졸업작품 단편영화도 그 레즈비언 화가 얘기였거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소재가 너무 파격적이라 주목을 못 받았어. 내가 너무 앞서 나갔던 거지. Witless, Lach, Lach, and Baston. 뭐야? 오빠 독일어 잘하네? 스페인어, 독일어 구분도 못하더니. 어? 내가 그랬었나? 시끄러! 괜히 뭐니? 아침서부터 어디서 불경스러운 소리야? 언제부터 알았어요? 그게 중요한가요? 아버지는 아직 상상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알려드리려고요? 아가씨는 남의 사생활 가지고 울고 늘어지는 스타일 아니잖아요. 내 입을 막을 선제 공격이라. 하긴 내가 소주잖아 약재한테 좀 약한 편이지. 제대로 먹힌 것 같네요.
같은데 궁금하네. 한상무의 이번 미션은 뭘지. 트랜스젠더 지우기? 당신은 MC그룹의 모든 치부를 지워주잖아. 고생해요. 미국 전시회를 취소하라고? 네. 아니 왜? 석희 아가씨 영민합니다. 걔 다시 미국 갈 것도 아닌데 상관했나? 더 큰 일 벌어지기 전에 취소하세요. 한상무가 내 창작 활동까지 간섭하는 건 아니지. 제가 처음부터 말렸을 텐데요. 내일은 내가 알아서 판단해. 이건 부탁이 아닌 거 아시죠? 재수 없는 년. 석희 아가씨와 완수 도련님도 알고 있는 것 같던데. 어제 석희가 오피스텔에 들렀나 봅니다. 석희나 형은 같은 부류들이니 형이 아는 건 당연한 수순이겠죠. 일단 PC에 저장된 파일들은 다 삭제하시죠. 어제 석희 아가씨 완수 도련님 동선 체크해봐. 잘 지냈어? 응. 엄마, 내가 오늘은 엄마한테 뭐 하나 좀 물어보려고. 뭔데? 이 사람들 기억나? 여기는 회장님. 이 사람은 큰 집에 사는 사모님. 이 사람들은 혹시 본 적 있어? 한재국 변호사, 그날 엄마한테 빨리 빌라로 돌아오라고 전화했잖아. 엄마가 나랑 같이 있는 동안 이 사람들 모두 다 모석희 엄마를 찾아갔어. 그래. 엄마. 엄마는 여기서 나가면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야? 우리 태호 밥 해주는 거. 아니, 엄마 나오면 밥은 내가 해줄 거야. 나 밥 진짜 잘해. 우리 엄마 웃었다. 태호야, 엄만 정말 괜찮으니까 항상 몸 조심해야 돼. 내 걱정은 하지 마. 좀만 참아, 엄마. 어젯밤 완수 도련님 차량은 집에 계속 있었고 시나리오 쓰러 가던 카페 외에는 별다른 곳은 가지 않았습니다. 석희 아가씨는 오피스텔 방문했고요. 그래? 무한준 부회장 PC 해킹됐나 확인하고 이후 완수 도련님, 석희 아가씨 누굴 만나 뭘 하는지 집중 감시.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완수 도련님 내 집무실로 불러주고. 네. 무한준 부회장이 트랜스젠더라는 건 언제 알았어요? 아니 근데 이게 뭐 대단히 중요한 일인가? 근데 한상무, 우리 아버지 편견의 벽은 좀 걱정이 되긴 하더라.
불편한 진실은 모르는 게 낫죠. 하긴 진실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는 거니까. 지분 10% 그거라도 지키셔야죠. 그러게. 아, 지분 10%면 대체 영화를 몇 편을 만들 수 있는 거야? 어마어마한 돈이지. 그것마저 사라지면 난 정말 불행할 것 같은데. 자기의 처지와 상황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건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죠. 날 같은 장소에 엄마와 모한준이 있었단 얘긴데 그날 혹시 엄마랑 모한준이 만났다면 사건이 일어나던 날 엄마를 찾아간 이유가 혹시 이 사람 모한준 아니야? 엄마랑 모한준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 있었어. 그럼 두 사람 만났던 거야? 우연히 찍힌 건지 만난 건지 아직 몰라. 당시 젠더 전시회 기획관 큐레이터야. 가자. 판사는? 아직 찾을 거야. 찾아야지. 반드시 찾아서 엄마한테 무슨 근거로 왜 무기징역 선고했는지 직접 들어봐야지. 가자. 아, 연락하고 와야지. 나 멀티플레이어인 거 몰라? 오면서 벌써 연락했지. 멀티. 어머, 안재림 선배잖아. 선배님과 어떤 관계세요? 딸이에요. 아, 전 재림 선배 미대 후배예요. 아, 네. 재림 선배 갑자기 돌아가셔서 당시에 모두 충격이었는데. 근데 무슨 일로? 우리나라 최초로 젠더 작가 전시회를 기획하시더라고요. 그랬죠. 근데 이 사진 그때 사진 같은데? 이 사람 기억나세요? 아, 이때 선배 사진을 제가 찍어줬어요. 기억이 나요. 근데 사진 찍고 나서 여기 뒤에 찍힌 이 사람한테 재림 선배가 아는 척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랬더니요? 알잖아요. 지금도 당당하게 커밍아웃하기 힘든데 당시엔 말도 못했죠. 이 사람 부랴부랴 도망치던 생각이 나네요. 그 기억력이 엄청 좋으신가 봐요?
제가 그때 선배는 참 발도 넓네요. 트랜스젠더 지인도 다 있고 농담까지 했던 기억이 나요. 그날은 워낙 특별한 날인데다가 당시 선배는 아프다고 집에만 박혀 있어서 제가 억지로 조르고 졸라서 전시회 왔거든요. 씨라고 했나요? 잠시만요. 어머니 작품 그냥 사장시킬 거예요? 선배 작품 참 좋았는데 아깝지 않아요? 안 그래도 얼마 전부터 선배 화풍과 비슷한 작품이 보인다는 소문이 돌길래 갑자기 선배 생각을 했었는데 석희 씨 만나려고 그랬나? 어머니 전시회 할 생각 있으면 언제든 전화줘요. 너희 엄마는 모한준이 트랜스젠더라는 거 15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어.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어? 아니야. 모한준 말이야. 비밀을 너네 엄마한테 들켰으니까 무지 걱정됐겠지. 게다가 전시회 얼마 뒤에 엄마가 돌아가셨어. 비밀을 폭로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모한준은 너희 엄마를 찾아간 게 아닐까? 전시회 끝나고 살인사건이 벌어진 바로 그날 말이야. 나한텐 이제 둘 다 유력 용의자야. 조심히 들어가. 또 연락할게. 가. 안 그래도 얼마 전부터 선배 화풍과 비슷한 작품이 보인다는 소문이 돌길래 갑자기 선배 생각을 했었는데 석희 씨 만나려고 그랬나? 관장님 나오셨어요? 아, 관장님 오늘 안 나오셨는데 무슨 일로... 어, 아가씨 일 보세요. 그림이나 볼게요. 아, 네.
옆에 아가씨가 미술관에서 지금. 두 사람 가봐. 네. 이제 미술관까지 가서. 하, 참 버라이어티하다 정말. 뭐? 모석희가? 당장 로비에 걸린 내 그림들 수장고로 치워. 응, 알았어. 가져와. 지금 당장 하영서 작품 다 가지고 오라니까! 아가씨, 관장님 결정 없이 함부로 그림을 옮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직접 가지고 와야겠네. 무슨 일이야? 의인해. 아가씨, 미술관은 공공장소입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공공장소에서 사기치는 건 말이 되고? 일단 나가자. 아니, 싫은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여긴 하영서 공간이야. 흥분하면 안 돼, 알잖아. 제발 나가자. 내 말 좀 들어. 어떻게 된 거야?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알아? 그림은 제목이 뭐야? 아직 안 정했는데. 왜? 석희 마음에 들어? 완전. 완성되면 내 방에다 걸어둘래. 그럴까? 우리 딸이 원한다면 뭐? 엄마는 좋겠다. 그림도 잘 그리고. 넌 이쁘잖아.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진짜? 그럼. 모든 걸 다 잘할 순 없어요. 그치, 내가 좀 이쁘고 똑똑하긴 하지. 아, 진짜. 그랬구나. 남의 작품 훔쳐서 작가 행세까지 하려니. 무서워서 언론엔 발표도 못했겠지. 엄마 작품까지 탐냈으니 이제 하영서가 엄마를 죽이고 싶은 이유가 하나던 셈이네. 하영서, 모한준 둘 다 엄마를 살해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어. 자기의 처지와 상황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건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죠. 또 술이니? 너 집안에서 술 마시는 모습 웬만하면 안 보고 싶다. 보고 싶은 모습은 있고요. 뭐야? 그리고 너 회사가 네 놀이터인 줄 알아? 그만 좀 들락거려. 넌 그냥 영화나 똑바로 만들어. 하긴 그 일이라고 제대로 하겠어? 완준이 반만이라도 따라가면 얼마나 좋아. 뭐지리 뭐지리. 도둑질에도 재능이 있는지는 몰랐네요. 아니지. 다
당신 전공이 도둑질? 비켜라. 남의 아내 인생을 치고 남의 영혼인 작품도 훔치고 그렇게 도둑질해서 다 가진 기분이 어때요? 글쎄. 축하드려요, 어머니. 사모님,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이 선물과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래? 한번 볼까? 먼저 축하 메시지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한국 문화예술 발전에 힘써주십시오. 국립미술 관장님이 보낸 메시지와 선물입니다. 사모님의 우아한 아름다움이 영원하길 기원합니다. 국토부 장관 사모님께서 보낸 산삼과 메시지입니다. 왜? 뭔데 그래? 아버지, 아버지에게 전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뭐? 전 아버지가 원하면 승마 선수처럼 말을 다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 전 말 싫어합니다. 아버지가 원하면 수영 선수처럼 헤엄쳤고요. 근데 저 물 무서워해요. 아버지가 원했기 때문에 학교 다니는 내내 1등 자리 지켰습니다. 왜? 아버지가 기뻐했으니까요. 전 아버지와 어머니가 기뻐하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아버지,
한 번이라도 제가 원하는 게 뭔지 물어본 적 있습니까? 제가 뭘 원하는지, 제가 뭐가 되고 싶은지 단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다고요! 무한준 트랜스젠더입니다. 14살쯤? 제가 제 정체성을 처음 알았을 때 어땠는지 아십니까? 두려웠습니다. 아버지가 알면 저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공포. 그래서 더 아버지 눈에 들어야 했고 완벽한 아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죽을까봐 무서워서 살기 위해 약 물고 버텼습니다. 여전히 두렵습니다. 아버지, 저를 이 집에서 내쫓으실 겁니까? 집을 나가면 저는 자유롭게 살 수는 있는 겁니까? 제 그동안에 완전히 놓아주십시오. 보내주세요. 그냥 지금의 무한준을 인정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당장 나가. 나가라고. 완준아, 완준아, 완준아! 누구야? 누구 짓이야? 누구 짓이든 이따이 수작질이 우리 완준이가 무너질 것 같아? 어림없어. 누가 뭐래도 완준이는 자랑스런 내 아들이야. 그 누구도 손끝 하나 못 건드리게 할 거야. 알아들어? 완준이에 대한 어머니의 저 위대한 사랑의 힘은 뭘까? 크, 놀라워. 모성은 역시 맨시. 에이구. 내가 5살 때였다. 엄마 립스틱을 바르고 좋아하더구나. 그냥 호기심 많은 아이라고만 생각했지.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심지어 초등학생 땐 침대 밑에 엄마 구두랑 옷을 숨기기 시작하더구나. 가슴이 철렁했지. 완준이 다른 아이들과 다르구나. 엄마도 두려웠다. 나의 미래고 나의 전부였던 네가 남들과 다른 거 인정하기 싫어서 일부러 피했어. 제발, 제발 아니길 바라면서. 근데 결국 이런 순간이 오네. 하지만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 엄마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널 지켜줄 거야. 설사 네 아버지와 척지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널 MC제국 회장으로 만들 거야. 결국 넌 MC그룹의 회장이 될 거고 넌 언제나 자랑스러워. 내 아들이야. 마음 약해지지 마. 권력은 열 가지 흉을 가린다. 엄마는 죽어서도 널 지지할 거야. 드십니다. 회장님. 사실인가? 충격이 크시겠지만 경영하는데 결격 사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탑에서 커버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만 그만 돌아가게. 아니, 여태 밥 한 끼도 안 먹고 돌아다닌 거요? 아유, 아버님. 형사 중에 아마 위장병 없는 사람 없을걸요? 게다가 제가 요즘에 투닥뛰잖아요. 얘기 들었어. 우리 윤도 많이 도와준다면서. 아유, 돕긴요. 형인데 당연한 거죠. 사실 우리 윤도 뭐 잘나가는 친척도 없고 빽있는 선배도 없고 아무도 없어. 앱이라고 하나 있는데, 아휴, 이 모양이니. 에이, 아버님이 어때서요? 아무튼 자네가 윤도 옆에서 힘이 돼줘서 고마워. 진짜요? 그 의리 변치 말어? 복 받을 거요. 에휴, 근데 왜 맨날 나는 사는 게 이 모양입니까? 복은 저만 싫어하나 봐요? 자네가 어때서? 다녀왔습니다. 어, 아들 왔어. 밥은? 먹었어요. 형님 먹이셨네. 좀 알아봤어요? 그럼. 내가 이것저것 동원해서 뒷조사를 좀 해봤는데, 야, 일단 한상무 골 때리더라. 왜요? 부동산도 없고 실물 자산이 없어. 뭐 보면 알겠지만 심지어는 집도 전세 사러. 아니, 서류만 보면 나보다 더 가난하다니까? 그러면 한상무가 수사 자료 숨길 만한 장소는 못 찾은 거네요? 아, 그런 셈이지. 아, 열나 뛰었는데. 얻은 게 없어 어쩌냐? 미안하다, 야. 아, 자꾸 미안하대. 오히려 고맙지. 근데 이동준 판사는요? 야, 그 사람은 덕을 때려. 퇴임 뒤에 종적이 묘연했잖아. 그래서 혹시나 싶어갖고 사망신고도 확인해봤는데 그건 아니더라고. 근데 어디에 사는지 어디에 있는지 뭐 아무것도 확인이 안 돼.
어쩌냐? 아무것도 건진 게 없어서 면목이 없네. 아이, 그런 소리 좀 하지 말라니까. 나 형님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데. 그래도 수시로 계속 체크해볼게. 힘 닿는 데까지. 네, 부탁 좀 드릴게. 알았어. 야, 근데 너 어디 가냐? 출근하려고? 출근 못할 이유가 있나? 아, 없지 뭘로. 그래, 당당한 모습 보기 좋다. 무한준이가 생각보다 강단이 있네. 설사 아버지가 날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도 형이 차선책은 아니야. 쓸데없는 일에 힘 빼지 말란 얘기지. 난 널 지지해, 응? 형이 무려 영화감독인데 내가 그렇게 편협해 보이냐? 에이, 자식이 예민하기는. 정면 돌파인가요? 못할 이유 없죠. 달라질 건 없습니다. 아버지와는 합의했나요? 아니요. 부회장님도 회장님과 협상하고 출근한 건 아니잖아요. 세상엔 해결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지난번 유럽 클라이언트와 신재생에너지 수출권 미팅 있었잖아요. 네. 제가 주도한다는 조건으로 계약 성사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꼭 어렵게 봤는데? 그쪽 클라이언트가 게이더군요. 그래서 더 대화가 잘 된 것도 있죠. 워낙 높은 수익률이 예상되는 업종이라 대주주들이 제일 반기겠죠. 잘 됐군요. 부회장님. 네. 이참에 아예 우리도 핑크머니 시장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핑크머니요? 이사들과 주주들은 수익만 된다면 지옥불에도 달려드는 사람들이죠. 설사 부회장님 사생활이 불시에 터져도 돈만 벌어준다면 그들에게 신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핑크머니 시장과 정체성 문제를 묶어서 준비해놓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우린 아주 특별한 취향의 리더를 모시게 됐어. 좀 충격적인데요. 이게 정말 사실입니까? 아니, 상원님은 받아들여주세요. 전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저도 윤 팀장과 같은 생각입니다. 허변은? 저도...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상원님만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난제일수록 흥미롭잖아. 게다가 우리가 부회장님을 더 많이 도와줄 수 있어서 보람있고. 우리 리더의 아킬레스건이 밖으로 새 나갔을 때 어떤 보안 조치를 취할지 대안들 가져와. 이야, 이 언제나 뜨거운 열기가 넘치는 차! 아, 뜨겁다. 웃어라 좀. 그나저나 한상무, 요즘 날 너무 애정하는 것 같아. 올라가죠. 예. 아, 씨. 그래도 이 패션 감각 하나는 뛰어난 것 같아. 응? 어떻게 생각해? 그래? 우리 아버지 생각보다 참 완고하지. 아, 그나저나 이완준이를 안고 가면 우리 한상무 너무 과로할 것 같아서 걱정이네. 그 이사회 진상 꼰대들 얼굴만 봐도 스트레스 일단 받고 시작하잖아.
여론은 또 어떻고 물고 뜯고 찢어 밝혀서 사람 하나 가루로 만드는데 아주 선수들이지. 그래서 모한준 부회장 트랜스젠더 사진을 이번엔 외부에 공개하겠다는 건가요? 아니, 한상무. 이 근거 없는 추측은 한상무 스타일이 아닌데. 야, 이거 정말 섭섭하네. 암식으로 회장이 되고 싶으세요? 한상무 정도 파트너면 내 입장에선 뭐 두려울 게 없을 것 같은데. 안수 도련님은 그 어떤 리스크도 없어요? 나? 나 정도면 술이 좀 과한 거 외엔 원만한 거 아닌가? 그렇지 않은가? 이번에 들어온 작품 제목은 뭐예요? 왜? 투자라도 하시려고? 작품만 좋다면 뭐 투자는 언제든 가능하죠. 뭐 그래? 제목은 What Happened in Rainy Garden. 어떤 것 같아? 흥미롭네요. 시나리오 보내세요. 나야 땡큐 씨. 자 그럼 드시길 잘 하시고 난 이만. 아 그래요? 그러면 저녁에 만나는 걸로 하죠. 예. 아이고 이게 누구야? 응? 에이, 우리 하변이 요즘 많이 바쁘지? 아 아닙니다. 아 긴급 회의한 것 같던데 반응이 어때? 어 무슨 반응이? 허변이 눈치는 솜씨가 일품이란 말이야. 응? 뭐 어떤 좋은 의견도 수장과 생각이 다르면 묵살되는 게 조직의 논리지. 하지만 우리 허변은 노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나이잖아. 응? 그래서 또 내가 허변을 좋아한다는 거지. 감사합니다. 이 판사 아내가 대동맥군 중군이라는 희귀병 환자인데 살인사건이 일어난 그해 MC병원에서 치료를 했어. 아내 수술 때문에 MC랑 손잡았다. 물론 입금 내역이나 그 어떤 증거는 없어. 심증만 있을 뿐이지. 수술 후 이 판사는 볼티모어로 출국했고. 그런데 그 이 판사 가족들은 유령처럼 사라져서 찾을 수가 없다. MC에서 빼돌렸겠지. 어디로 빼돌렸을까요? 최종 도착지가 볼티모어 국제공항이라면 존스 홉킨스 병원에 간 거 아닐까? 거긴 세계 최고 의료진들이 있으니까. 한국에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거 무작정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잖아요. 가서 드셔보기라도 해야지. 한 집 한 집 방문해서 뭐라도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부장, 지금 혹시 미국 가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니죠? 자식이 장난해? 어? 나 그동안 미국 여러 차례 가고 싶었다. 하지만 이번 아니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시도해봐야지. 그래요. 미국. 일단 가죠. 뭔가 좀 가능성이 보이는 것 같지 않아? 우리 지금까지 잘 버텨왔잖아. 앞으로도 계속 고고하는 거지 뭐. 이 판사 찾으러 허변이 직접 미국에 갈 수 있으면 좋은데 탑 때문에 함부로 못 움직여서 안타깝네. 김 기자님, 15년 동안 CCTV 영상 보관한 거 보면 나만큼, 아니 우리만큼 이 사건 애정 많으시잖아. 난 김 기자님이 미국 아니라 그 어딜 뒤져서라도 반드시 이 판사 찾아낼 거라고 봐. 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예, 어서 오세요. 한 번 앉으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예, 어서 오세요. 한 번 앉으세요.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뭐? 찾았어. 수사 자료. 한상무, 주영일, 특별한 관계라는 증거 잡아야 돼. 아, 저 상무님. 이동준 판사가 입국했답니다. 이 판사를 증언대에 세우겠다. 형이 탑을 들락거린다면서요. 저는 앞으로 완수 오른발이 돼줄게. 박태호. 허윤도가 박태호였어? 15년 전 MC로부터 돈을 받고 억울한 사람을 감옥에 보냈다. 내가 원하는 건 간단해요. 한상무 구속시키죠. 비추는 sunrise.